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이제 단체 급식 급식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단체 급식 어떻게 강의할지 말씀드리고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은 말 그대로 정말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영양사로 활약을 하실 텐데, 그렇죠? 영양사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영양사에 대해서 네. 보통 이제 영양사라고 그러면 이제 임상 영양사 분이 계시고 이제 병원에서 예 급식 관리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급식 영양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보건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뭐 위생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상담 영양사라든가 요즘에 와가지고 특히 어린이 급식센터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영양사로 일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급식 영양사로 일을 하세요. 예, 급식 영양사라고 하면은 식당에서 영양 관리를 하시고 메뉴를 짜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거의 아 영양사다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분들이 이제 급식 영양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 급식 시간에서는 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급식 관리 부분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요. 여러분들이 뭐 영양학이나 식품학이나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정해진 과목이 아니고서는 다 급식에 들어가요. 예, 뭐 인사관리라든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영양학 뭐 아니면 영양관리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식 경영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단체 급식은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은데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도 영양사 시험 계속 강의하면서 좀 까다롭지 않은 과목 중에 들어가는 게 이 단체 급식인데 그 대신에 범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급식 영양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급식 영양사로 일하시게 된다면 좀 많이 예, 유용한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영양사 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고 실무 부분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실제 뭐 메뉴를 짠다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재밌게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실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식 자체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대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칸막이 같은 것도 막 세워놓은 거 보셨죠. 특히나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두 명 따로 이렇게 붙어 앉지 않고 떨어져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단체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 자체도 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것도 제가 부분 설명을 드리고 또한 문제 경향도 단체 급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불변하는 무슨 진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가다 보니까 문제 자체도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이론 위주로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정말 실무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영양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 문제 풀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푸세요. 어느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과연 손익분기점이 무엇이냐? 예, 손익분기점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A식당에서 영양사인데 이 중에서 내가 뭐 고정비는 뭐 20만 원을 쓰고 있다 한 달에 그러면은 하루에 4천 원짜리를 몇 끼를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에 달하겠는가? 하루 매출이 얼마래야 내가 손익분기점에 달하겠는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대량 조리기기 아시잖아요. 그죠? 대량 조리기기가 예전에는 조리기기 이름을 써놨어. 뭐 필러 써놓고 그러면 이거는 탈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다음 중에서 조리기구하고 조리법을 잘 연결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조리기구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구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실무 위주로 좀 같이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재밌게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 외에 제가 수업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 법규에서 제가 일단 키워드를 여기다 몇 가지 적어드릴 거예요. 키워드 적어드리면 저랑 강의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요건 좀 요런 말이 딱 나오면 아 요게 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 하시고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주로 기출 문제 위주로 제가 여기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쫙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 그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는 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선배님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수기 합격했다는 수기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 같은 것도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풀어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질문이 좀 안 달리고 좀 어려운 문제다 싶은 건 제가 답변을 달아드려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특히나 이런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규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만 이것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되고 이러는 거는 카페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사 시험 보시는데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체급식 시작하도록 할게요. 단체급식의 개념과 목적,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체급식을 이제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단체급식 공부하는 거, 아, 난 어떤 식으로 합격했다 이런 수기, 선배님들 수기를 많이 읽어보니까는, 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단체급식은, 어떻게 돼요?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영양사님들은 출근하셔가지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정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가지고 이제 점심 나가고 저녁 나가는 거까지 봤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또 점심 나가고 저녁 나가는 거 보시죠. 그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세요. 수요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메뉴 짜고 구매하고 이러는 과정, 서비스하고 이러는 과정에 맞춰서 쭉 한번 숲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 그래 수요 예측하는 데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메뉴 작성하는 데에선 어떤 게 있지라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다시 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하나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단체급식 문제는 좀 중요한 게 하나하나가 많이 독립되어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 메뉴 관리하고 위생 관리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은 다음 중에서 영양사의 메뉴 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서 중간에 위생 관리나 설비 관리 업무가 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좀 독립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급식 관리 개요부터 볼게요. 1번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첫 장만 막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렇죠. 첫 장에 항상 개념, 목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대신에 또 단체급식 문제 풀다 보면은 처음에 맞추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1번, 왜 문제 풀 때 가장 제가 난제가 뭐냐면 1번, 2번이 막히면 그 다음 문제가 안 넘어가요. 이게 막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1, 2번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 1번 정의가 나와요. 급식산업 저랑 배우는 이 단체급식 급식관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가정 외 장소 가정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 집에서 하는 거는 급식산업이 아니에요. 가정 외 장소에서 줄 그을게요.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줄 그을게요. 외식 단체급식을 포괄하는 업체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 외 장소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거를 우리가 급식관리, 급식산업, 단체급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 급식산업 분류가 나오는데 여기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급식산업을 지금 또 분류를 할 건데, 급식산업이 사실상은 위에서 제가 상업성, 비상업성이란 말을 썼었거든요. 비상업성. 상업성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상업적인 거. 상업적이다? 비상업적이다. 상업성이라는 거는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뜻이에요. 이윤을 남기겠다는 게 상업적인 거고, 비상업적이라는 거는 이거를 해서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여기 옆에 분식점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그걸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럴까? 아니면은 그냥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는 거고, 옆에 내가 굉장히 길거리에서 좀 굶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들 점심을 그냥 제공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굶으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점심 한 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까요? 아니죠. 그게 비상업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단체급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돈 벌라고 생겨난 게 아니라 A라는 공장이 있어. 그럼 A라는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그냥 우리 식당에서 하시고 빨리 같이 일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거예요, 단체급식은. 그렇기 때문에 단체급식 자체가 상업성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생겨나냐면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LG 아오미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업체들은 단체급식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류를 어떻게 했었냐면 상업적인 급식, 비상업적인 급식 분류를 했었는데, 이 중간에 끼는 업체가 생겨난 거예요. 단체급식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업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외식업과 단체급식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외식 한번 볼게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성의 목적, 이게 상업성의 목적을 띠고 있지만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이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단체급식이 아닌 것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출장 외식업이나 호텔 및 숙박시설 식당 등 이 주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피자와 같은 피자집도 해당되고, 옆에 분식집도 해당이 되고, 저 호텔에 있는 호텔 식당도 해당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외식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단체급식이라고 나오는데, 단체급식은 여기 두 가지 다 나와 있죠. 직영 및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위탁업체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요. 여기는 1번 하고 특정 구성원들 줄 끌게요. 1번 특정 구성원, 2번 지속적. 그래서 단체급식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특정 구성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급식을 한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교육기관이나 산업체나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군대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체급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요, 급식산업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외식업이고 하나는 단체급식이다. 그러면 첫 번째 지속성. 지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계속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한 번만 식사를 하느냐라는 건데, 내가 옆에 있는 분식점 가가지고 오늘 식사를 했어. 내일도 또 하고 계속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체급식은 내가 예를 들자면 A공장 직원이야. 그럼 A공장 직원 식당의 단체급식소에서는 계속 식사를 하죠. 별다른 일이 없는 한은. 그래서 이러한 지속성을 외식업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단체급식은 갖고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인. 특정인이라는 건 딱 정해진 그 사람. 그러니까 외식업 보면은 A공장 자꾸 쓰게 되는데 A공장 직원이다. A공장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이런 게 특정인이에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직원 식당에 가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식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명지대학교에 있는 식당 가게 되면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식사하잖아요. 그게 특정인이에요. 딱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는 단체급식은 특정인이 식사를 해요. 하지만 외식업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불특정인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뉴 할게요. 메뉴는 메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보세요. 변동 메뉴가 있고 고정 메뉴가 있어요. 고정 메뉴는 계속 그 메뉴야. 어제도 설렁탕인데 오늘도 설렁탕이고 내일도 설렁탕이고 그 다음날도 설렁탕이고 1년 내내 설렁탕이 나와요. 그게 고정된 고정 메뉴고 변동 메뉴는 어제 돈가스였는데 오늘은 김치찌개고 내일은 된장찌개야. 요게 변동하는 메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식업에서는 고정 메뉴일까 변동 메뉴일까? 고정 메뉴가 나가요. 그죠? 할매네 설렁탕에서는 항상 설렁탕을 팔아요. 고정 메뉴예요, 그게. 하지만 단체급식에서는 고정 메뉴 나왔다면 큰일 나요. 영양사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메뉴 맨날 돈가스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체급식에서는 변동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저랑 제가 얘기하면서 이 단체급식에서 쓰는 용어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격을 식단가라는 말을 써요. 식사 단가. 한 끼에 얼마냐라고 할 때. 단체급식 가게 되면 A공장 같은 경우는 한 끼에 4,000원이다. 그러면 식단가가 4,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사 단가. 그래서 가격 식단가는 외식업 같은 경우는 다양해요. 왜냐하면 저기 가게 되면 라면은 2,500원인데 라볶이는 4,000원이고 떡볶이는 3,500원이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일정한 편이에요. 저기 가게 되면은 오늘은 3,500원, 어제는 2,000원 이런 게 아니라 한 끼 식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저 공장 식당은 4,000원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4,000원짜리 메뉴가 오늘 나고 내일은 또 다른 메뉴 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일정하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등등 나오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둘 중에서 누가 서비스가 좋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외식업이 서비스가 좋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 끼 식사만 좀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쪽도 많이 좋아졌어요. 단체급식 서비스가.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두 가지 특징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기출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외식업과 단체급식으로 구분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나오거든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에서 외식업에 들어가는 것은 1번 분식점, 2번 학교 급식, 3번 오피스 급식, 4번 공장 급식, 5번 병원 급식. 이러면 일반 음식점, 분식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은. 그거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정의 물으면서 단체급식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게 두 가지가 뭐다?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 이거는 단체급식의 빼도 박도 못하는 특징이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단체급식의 영양적인 특징 두 가지는 라고 해도 이 두 가지고 단체급식의 운영상의 특징이라고 해도 이 두 가지예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급식산업의 최신 경향인데 요게 트렌드인데 요거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것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문제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급식산업의 문제는 아예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현재 우리나라 급식업계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아 최신 경향이 아닌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신 경향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일단 위탁급식, 위탁경영이 늘어나고 있어요. 직영, 위탁경영, 위탁경영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이라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뭔지는 아시죠? 뭐 피자헛이라든가 뭐 본죽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프랜차이즈가 급식업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대학교 이런 데 뭐 서강대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급식업계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 메뉴 중에 하나가 뭐 신촌 설렁탕이야. 어떤 데는 본죽이 들어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체 급식이라고 생각하면 영양사가 하얀 가운이 있고 메뉴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로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파리바게트 같은 빵이 그냥 하나의 코너인 거예요. 급식시장 안에.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돼가고 있고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터링 서비스 하고 있고 프리미엄 급식
프리미엄 급식이라는 거는 한 끼당 이제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는 단체 급식인 거죠. 단체 급식은 아직까지 금액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외식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뭐 짜장면 같은 거 한 끼 먹으려도 막 6,000원 이런데 단체 급식 가가지고 6,000원이라고 하면 여기 좀 비싼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급식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IT와 웰빙의 접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식권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 아시죠? 예,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요즘 비대면이다 보니까는 뭐 홍채 같은 걸로 결제하기도 하고 이래요. 예, 그런 식으로 접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정식사 대체품이라고 HMR 이런 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 됐어요. 이제 세계 급식을 다 맛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줄 그어놓은 게 뭐냐면 요게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식이 늘어난 거예요. 단체 급식에 있어서도 요즘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팔아요. 자기 자리에 들고 가서 먹겠다는 거죠. 식당에서 안 먹고. 그래서 배달식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무인화라는 거는 안 마주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급식 같은 거 계산할 때 식권 같은 거 판매를 직접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판기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셀프 계산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요즘 경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체 급식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답으로 나왔던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오답으로 나왔던 게, 아까 제가 상업성, 비상업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성, 비상업성이 우리나라에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업적인 급식, 비상업적인 급식 서로 막 희미해지고 있는 게 위탁급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둘 사이가 뚜렷하지 않아요. 단체 급식이면서도 상업적인 급식이 생겨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오답 알려드린 거, 오답. 그래서 또 오답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단체 급식에서 메뉴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단체 급식에 와서도 메뉴가 두 가지 이상이길 원해요.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식당에 가게 되면은 식당이 메뉴가 하나여서 한 세트 메뉴 한 개 5,000원 이거 무조건 다 똑같이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메뉴가 막 세 가지 네 가지 나가서 단체 급식인데도 가가지고 선택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말도 안 되죠. 위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오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트렌드 읽어보고 나서 예, 좀 이해하시고 선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와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단체 급식의 정의와 목적. 단체 급식의 정의는 제가 급식 산업 할 때 다시 한번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나와요. 단체 급식의 정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등에서 줄 끌게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지속적으로 급식이 제공되더라라고 하는데, 제가 식품위생법규 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집단급식소라는 거 한번 정의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나오는데, 집단급식소라는 건 뭐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1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번 특정 다수인에게, 3번 지속성,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냥 단체 급식하고 급식산업하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특정인과 지속성.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얘기하라 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법적인 게 항상 현실하고 맞춰 따라가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위탁급식 영업이 생겨난 게 1989년이잖아요. 89년도에 위탁급식이 생겨났는데, 위탁급식이 법으로 제정된 건 2006년이에요. 이런 산업이 있는데도 법으로 제정된 건 한 20년 있다가 제정됐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집단급식,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배웠는데 집단급식소 중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있어. 위탁급식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집단급식소라는 정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제가 만약에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게 나오면 이 세 가지 있는 걸 골라야 돼요. 네.
그래서 기숙사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급박계, 후생기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은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 동그라미 할게요?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데를 얘기한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30명 제공하는 데 아니에요. 1회 50명 이상에게. 그 다음에 위탁급식 영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갈게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 중에서 들어가요. 이 중에서 위탁급식 영업이라는 거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 집단급식소의 음식률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이거는 상업적인 급식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그러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정인이다, 지속성을 갖고 있는다 세 가지 다 포함된 거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고서는 뭐 기숙사,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텔 식당 이러면 호텔 식당이 집단급식소에 안 들어가는 거죠.